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과일이나 시리얼 이런 거 먹고 점심에는 밥 조금, 소고기 조금, 그리고 근데, 야채 조금. 근데 간을 안 하고 그냥 완전 그냥 프라이팬에 구운 맹고기를 먹고 너무 많이 넘어져가지고 이제 엉덩이가 세포 조직이 죽어가지고 물혹이 생긴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물 빼고 손목 골절되고 근데 한국 남자 피겨 간판 차준현이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두 대회 연속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현입니다. 알죠? 알죠. 아니 잠깐만, 지금 저 학교 끝나고 온 거예요? 네, 오늘 중간고사 끝나가지고. 와. 그렇구나.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고3이에요. 고3? 아, 고3? 네. 오늘 그러면 저 시험 뭐 봤어요? 무슨 과목? 미적분이랑 아유, 경제예요. 아니 근데 시험 잘 봤어요? 되게 잘 봤어요, 잘. 정독하고. 잘 봤어요. 오케이. 그렇지. 우린 이해하지. 그럼요. 자기 분야가 있는 건데. 왜냐면 되게... 자세하게 봐야 그나마 시간이 가요. 뭔지 알죠? 야, 일단 진짜 제가 얘기했듯이 예? 세계적인 요즘 애들이에요. 맞아, 맞아. 2018 그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네? 야 이거 국내 최초입니다. 남자 동메달. 야 처음이죠? 처음. 처음이에요. 한국인으로 처음이잖아요. 네. 남자 선수로. 남자한테. 사실은 이게 그랑프리 파이널이라는 대회가 그랑프리 시리즈 6개 대회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6명만 갈 수 있는 대회인데 이제 사실 거기에 출전하는 것이 약간 저만의 약간 비밀 목표였어요. 이번 시즌에. 네. 출전을 하고 메달까지 따게 돼가지고 진짜. 아니 그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성적. 아, 저 봤잖아요. 저 현장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평창에. 아, 진짜? 군인일 때. 아. 파견 가가지고 한복 입고 있어서 눈바디 올라가고 그때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준현 군이 한차가 지나갔나봐요. 아, 대단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아 인기 정말 좋죠 차준현 선수. 그리고 근데 주니어 때는 주니어 세계 신기록. 그래서 그랑프리 금메달. 네.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니어 시절부터 뭐. 예, 승승장구했네. 아니 그 준환 군이 진짜 예능 나온 거 거의 진짜 처음인 거 아니에요? 저도 못 봤어요. 저 처음이에요. 그죠 그죠? 아, 처음 아니에요? 처음 나온 거예요? 네. 혹시 좀 만나고 싶은 TV 스타 있나요 혹시? 아 있죠. 누구요? 저번에도 한번 뵀었는데 저는 송지효. 아 그러니까 지효를 송지효 씨 굉장히 팬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진짜 좋아하나 본데? 아니 진짜 진짜로. 아니 왜? 차준현 선수는 어떤 점이? 약간 제 이상형은 굉장히 그냥 거의 그냥 가까우신 분인데. 아 그래? 청순하고 재밌고 털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딨어? 지금 송지효 씨가 몇 살이에요? 청순하고 재밌고 털털. 저랑 20살 차이입니다. 맞아 맞아. 되겠다.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뭐 이상형이니까. 근데 아 누구야?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여자 가수님이 생겼어요. 어, 누구예요? 여자 가수님? 네, 요즘 엄청 히트 치는 거 있잖아요, 12시. 아, 정아씨! 관심, 춤에 관심이 좀 있죠? 네,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아, 맞아. 사실 차준현 선수한테 궁금한 게 또 많을 거예요. 아, 뭐 또 있으신 거 있으면 좀 뭐. 뭐 평소에 이렇게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네. 체중도 이거 뭐 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하죠. 원래는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도인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도인 생활? 사실 거의 그렇지. 아 그럼 캐나다에서는 얼마 뭐, 정도 있어요? 국내 시합 할 때 12월에 한 번? 지금 비시즌 기간에 한 번 올 때 빼고는 다 그냥 캐나다? 네. 캐나다에서 훈련할 때는 이게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침 보통 6시쯤에 일어나가지고 6시? 군대보다 일찍 일어나.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그냥 가벼운 지상 운동을 아침에? 하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온아이스 훈련을 해요. 이제 스케이트 신고 얼음에서 10시에 점심을 먹어요. 10시에? 아, 왜냐면 아침은 너무 일찍 먹어. 아침은 6시니까 숙면도 했잖아. 배고물면 안 돼. 그래서 10시에 점심을 먹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도 이제 링크장에서 훈련하기 전에 이제 몸을 풀어요. 그리고 11시 반부터 1시까지 온아이스 훈련을 하고 3시면은 온아이스 훈련 끝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웨이트 훈련. 웨이트도 해요? 왜냐면 근력이 있어요. 근력이 없으면 어떻게 쪘구나. 왜냐면 그 남자 피겨 선수들이 잔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석근육, 석근육. 진짜? 식단도 관리해야 되고. 네. 아, 식단도 관리해요? 하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과일이나 시리얼 이런 거 먹고 점심에는 밥 조금, 소고기 조금, 그리고 근데, 야채 조금. 근데 간을 안 하고 그냥 완전 그냥 프라이팬에 구운 맹고기를 먹고 저녁에는 그걸 그대로 돼지고기 버전으로 하고 준환 군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먹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삼시세끼 아무리 맛있는 것도 똑같은 거 먹으면 좀 지겨운데. 간도 안 돼. 그럼요. 괜찮아요? 지금 한 5년째 먹고 있어요. 중2, 중3 때부터. 중2 때?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생활인
마이 라이프. 이제는 생을 해봐. 아 근데 진짜 조금 그런 생각들이 막 스피나는 것 막 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맨날 보는데 얘가 어지러우면. 야 근데 이럴 때 말하는 건 진짜 영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맨날 보는데. 예 그냥 고3, 고3.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깜짝 놀랐네. 네? 아니 아역 배우를 하셨어요? 유동훈이? 네. 어렸을 때부터 몇 살 때부터 이렇게 CF 뭐 이런 거 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 때 유치원 네. 네. 운동하기 전에 네 그때 초코파이 먹고 어! 초코파이 어. CF랑 어 그럼 우리가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럼 정 초코파이 정 네. 초코파이 어. 아 거기 나온 그 어린이에요? 네. 엄마 이 글자가 뭐야? 아 이거 알아. 그거? 정이야. 그게 뭔데? 아 이게 알아. 이거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 알지. 이게 준환군이라고요? 네. 네. 알지요. 이게 준환군이구나. 어. 귀여워. 야 준환. 야. 것보다 강하다는 거지. 아니 그거도 많이 찍었다. 아, 이쁘게 생겼다. 어렸을 때부터 날라다니는. 야. 아니 나 저 그. 초코파이 CF는 네. 기억나죠? 기억이 나요. 네. 아니 그러면 아역을 쭉 할 수도 있는데 피겨로 이제 또 간 이유는 있어요? 사실 피겨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어렸을 때 제가 되게 낯가림 심했어요. 되게 수줍어하고 인사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좀 시합에 나가고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합을 뛰면은 좀 더 대담해지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이제 저도 피겨 스케이트를 잘 타는 건 아니지만 네. 경험을 해봤죠. 아, 약간 잘 타더라고 보니까. 일단 봤을 때 준환이가 항상 트리플 악셀도 하고 막 하면서 이게 다치면 되게 크게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선수들이 저희는 연습할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근데 넘어져야지 그 다음에 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근데 마른 거 우리도 아는데 그게 되냐고 여기 너무 아픈데. 사실 막. 너무 많이 넘어져가지고 이제 엉덩이가 세포 조직이 죽어가지고 네? 물혹이 생긴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사기로 꼽아가지고 물 빼고 손목 골절되고 근데 사실 저는 좀 무한 긍정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회복합니다. 근데 평창 올림픽 때는 그때가 제가 이제 막 무릎 차고 아 그때 그랬어요. 그 시즌이 이제 되게 힘들었는데 딱 올림픽 끝나니까 마지막 포즈를 잡고 있는데 되게 눈물이 올랐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그 시즌에 제가 겪었던 일들도 다 생각나고 또 한편은 또 저 위에서 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막 맞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원 아까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쉴 때는 뭐예요, 준환 군? 일요일 날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그냥 말 그대로 쉬고 대신 그날은 저 혼자서 체력 훈련을 해요. 그래서 러닝머신 뛰고 아니 쉬는 날인데 쉬는 게 아니지 이것도 훈련이잖아요. 그거를 해야지 약간 안 불안하구나. 네. 만약에 하나 쉬면 불안하죠. 선배님 공감하세요 이 말이? 혹시 이런 혹독한 훈련에 조금 약간 우리가 좀 반항기가 있잖아요. 이게. 아 그럼 사춘기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캐나다까지 힘들게 가서 되게 훈련하고 있잖아요. 되게 부모님이 진짜 지원을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거의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노력해서 간 거고 훈련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번거로운 거야. 잘했다, 야, 내가 차 선수 나이에 이런 마인드를 내가 그때 갖고 있었으면 잘 됐을 텐데. 조금 더 내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저는 그때 도망을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죠. 저희는 도망가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감각 스포츠라 계속 꾸준히 빙상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 네. 쉬면 이게 아니잖아요. 네. 하다못해 딴 거 아니고 학교도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등기적 되고 막 저 지금 학교 생활 되게 즐기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진짜?